오케이. 그래서 묻지 않는 말부터 늘 합니다. 너의 형은 키가 크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예, 안녕하세요. 비동사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또 화단시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첫 번째 비동사 있습니까? 오케이. 하다시 있습니까? 어? 하다시 있습니까? 어느 게 하다시죠? 터. 그렇죠. 톨의 뜻이 뭐예요? 키 크다. 이상한 거 배웠네. 나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톨의 뜻이 내가 키 크다라고 가르쳐 줬나요? 나는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톨 보이. 톨맨, 톨맨, 이거 남자란 뜻인데, 키 크다 남자야? 키 크다 남자입니까? 톨맨이? 톨보이, 키 크다 소년입니까? 톨보이가 뭔 뜻이에요? 키큰 소년 아니에요? 톨이 키 크답니까? 그러면 얘는 비동사도 없고 하다시도 다 없네. 그럼 이게 문장이 아니야, 이게. 문장이 아니지. 나는 분명히 너의 형은 키 크다라고 문장을 말하라 했는데 너는 지금 너의 형키큰 이러고 있어. 너의 형은 키 크다는 그럼 뭘까요? 당연히 비동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시 앞에 뭘 넣어야지 하다시처럼 쓸수 있다고 그랬어.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야지 어떤 타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너의 형은 키 크다 하려면 your brother 하고 tall 사이에 비동사가 있어야 될 거고 your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이십니까? 얘 남자 한명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형은 키 크다. Your brother is tall. 너의 형은 키 크니? Is your brother tall? Is he tall? 하고 똑같은 규칙. He is tall을 묻는 말 하니까 is he tall 하고 he 자리에 your brother가 너 집어넣으면 is your brother tall 했고 그래서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래서 대답에 여기 봐봐. 있잖아. He tall? 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brother 대신 왔겠지. 니네 형키 크냐 그랬는데 니네 형키 크다 그래. 나의 형키 크다 그래. Your brother, my brother는 전부 다 남자 한 명이니까 다 he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크다. 묻지 않는 말. 여자 형제 뭔지 몰라요? 오케이. 수업 준비가 잘안된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난 수업이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이렇게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기회가 공부할 기회가 몇번 있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있었어. 그치?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는 뭐 했어요? 학교 숙제했어요? 학원 숙제했어요? 잡기도 갔어요? 뭐 그렇다 치자. 그러면 토요일 날뭐 했어요? 학원 숙제했어? 학교 숙제했어? 뭐 잡기도 갔어요? 그렇다 치자. 토요일 날. 아, 참, 일요일 날뭐 했어요? 학교 숙제했어요? 학원 숙제했어요?
합기도 갔어요? 그렇다 치죠. 월요일 날뭐 했어요? 학교 숙제했어요? 학원 숙제했어요? 그러면 화요일 오늘 오전 뭐 했어요?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합기도 갔죠? 그쵸? 민철이는 영어 공부할 시간 하나도 없다, 그치? 어? 이 중에서 이거 공부할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밖에 없어서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 주면 할수 있겠네? 알았어, 힌트 줄게. 여자 형제는 시스터지. 오케이, 그래서 너의 여자애들은 키가 작다. 뭐, your system. 오케이, 여기 리더 말고 숄트 쓸 건데요. 오케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한 명이란 얘기야? 여러 명이란 얘기야? 이름 지가? 여러 명이면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your sisters를 안 만들어봤자 뭐야? day랑 is랑 같이 쓰는 거너본적 있어? day is야? 어?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내가 다 가르쳐줬어 이 문장. 어? 너의 여자애들 키가 작다. Your sisters are short. 너의 여자 형들은 키 작니? Are your sisters short?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고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답할 때 Your sisters 안 나와. 응? 귀찮아서. 그래서 뭐?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Okay. 니네 누나들 키 크냐 그랬는데 니네 누나들 키 작지 않고 키 크다 이릅니까? 데이는 뭐든 마이 뭐? My sisters are not short. My sisters are tall. 그래서 My sisters are not short. My sisters are tall이 편해. No, they are not short. They are tall이 편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많은 걸 줄였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안 보이니까 하다시 있단 얘기고 new 했듯이 새롭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문장이 아니고 마침표도 못 붙이지. 난 마침표 찍고 싶어. 그럼 어떡할래? 오케이. 두달 동안 이거 배웠어.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어떨 때 비동사 am, is, are를 쓰고 어떨 때안 쓰는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드는 것과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맞다고 대답하는 거. 이거 배우고 있어. 너의 폰은 새 거다. 너의 폰새 거니? Is your phone new? Is가 사용된 이유는 안만 길어봤자 it is new를 묻는 말 하려니까 is it new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 그러니까 your phone 대답할 때 your phone 나와 안 나와 대답하는 사람 이 다음 문장 your phone 안 나오고 대신에 뭐가 나와? it이 나오지. 그러니까 봐 it 들어있잖아. It is your phone. Ok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
마이 폰 대신 왔겠지. 니폰세 거냐 그랬는데 니폰세개 아니고 니폰 낡았다 그래. 내폰 낡았다 그래.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묻고 어떻게 대답할 뻔했어. Is your phone new?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 뻔했어. 할 뻔했어. It is not new, it is old. 하면 되는데.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is old. 할 뻔했다고. 길 가다가 안만 길어봤자 친구들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자, 계속해서. 너몇 살이니? 오케이. 민철이 공부 안 했으니까. 티 너무나. 됐습니까? 다음 시간 똑바로 준비해 오세요. 다른 친구도 지금 어떤지 다 끝나고 하다시 두 번째 들어갔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얼른 준비합니다. 12번까지. 꼴랑 6문장 했다.